그 우리나라 디저트다라고 하면은 떡이나 식혜가 생각이 나고요. 서양하면 케이크나 초콜릿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 중국의 디저트다라고 하면 이게 확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그래요? 네. 아마 제가 재료를 보시면 이거구나 하실 텐데 제가 네. 뚜껑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 한번 좀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자, 중국의 디저트 뭐가 있을까요? 짜잔. 지금 고구마랑 네, 옥수수가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오래된 한국에 있는 전통적인 중국식 디저트인데요. 네네. 고구마 바스. 아. 옥수수 바스. 사실 중국집 가면 이 달콤한 맛이 참 좋은 게 이 바스인데요. 또 셰프님만의 특별한 또 레시피가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소한 옥수수로 만드는 중국식 디저트. 맛에 반하고 식감에 반하는 바스. 취향에 따라 색다르게 만드는 비법까지. 한 입에 쏙쏙 즐기는 바스를 만들어 볼까요? 최고 요리 비결, 이번 주 한 주는 우리 중식 대가의 손쉬운 중화 요리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마지막은요, 중국식 디저트죠. 네. 바스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구마 바스는 많이 먹어봤는데 이 옥수수로 만드는 것도 처음 보거든요. 아, 예. 옥수수도 사실은 옛날에 되게 흔했는데요. 예. 만들어 놓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상당히 고소하다고 그러나요? 네. 자, 이걸 이제 갈을 건데요. 예. 이 바스를 거의 다 고구마로만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일반 식당에서는 고구마로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아이스크림도 많이 바스해요. 아. 상당히 고급적이라서요. 이 바스가 중국 말인가요? 바스. 네. 바짜라는 거는 발치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이빨 빼는 거. 아, 치아를 뺀다. 뽑다. 발, 뽑다. 네, 뽑다. 쓰는 실 사자를 쓴 건데, 그래서. 네. 실을 뽑다. 실을 뽑다는 거는 바스 중국 이제 발음은 그거고요. 아, 실을 뽑다 실처럼. 그러면 예, 그래서 디저트 만들 때 주방장이 아. 가서 바스에 그러면 실을 뽑아라 그러면 그 다음 셰프가 어떤 걸로 할까요? 아. 재료를 합니다. 재료를 뭐 옥수수로 해라, 고구마로 해라, 밤으로 해라, 은행으로 해라 이렇게 많은. 근데 이게 중국식 발음으로 바스로 했나요? 바스. 바스. 쓸가 아니고 이건 쓰. 약간 덩어리가 저도 되긴 합니다. 아. 고구마랑 옥수수는 뭐 배신하지 않는 재료니까 어느 정도 맛 보장은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자체가 튀겨놓게 되면 또 씹히는 맛도 아, 좋고요. 예. 향도 좋아요. 그 원래 옥수수는 또 구수하다나 고소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튀겨놓으면 그런 향이 코로도 먹을 수 있고 입으로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자, 셰프님 저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 고구마로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사실 이 바스가 우리나라의 그 마탕이랑 좀 비슷하죠. 네, 마탕은 이제 그 물엿이나 그런 걸로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설탕을 녹여서 하는 거라서요. 되게 뜨겁지만 찬물에 살짝 집어넣다면 바삭바삭한 그런 것들이 아, 예. 깨지면서 먹기 때문에 안에는 바깥에는 차갑고 안에는 또 뜨겁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네. 필러로 이렇게 벗기면 네, 껍질, 되죠? 껍질 네. 벗겨서 쓰면 좋고요. 셰프님, 제가 사실 요리가 취미가 되니까 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셰프님이 예전에 챙겨주셨던 뭐 간장이라든지 그런 각종 소스들이 요리할 때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요즘 아. 거의 다 반제품 세상이라서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맛있다고 그런 경우가 됐을 때는 성취감이 많이 생기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예. 네. 그냥 썰면 되나요? 예, 썰면 되는데 한 네. 입에 좋은 정도의 크기로 쓰는데요. 이거를 네. 돌림 칼질이라고 제가 하나를 시범 보여드릴까요? 네네. 그래서 양쪽 끝은 잘라내시고요. 네. 한 입에 먹기 좋은 정도 크기보다 살짝 크게 썹니다. 그러면 튀겨놓으면 이제 살짝 줄어가지고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썰고 약간 어슷썰기 느낌인가요? 네, 어슷썰기. 네. 네, 그다음에 돌려서. 돌려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네. 돌려서 이제 약간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손 조심하시고 네. 이렇게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게 돌려깎기인가요? 돌려썰기. 아, 돌려썰기. 네. 지금 맞나요? 네. 그냥 절반 딱 잘라주시면 됩니다. 아. 아. 예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썬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곧장 기름에다 놓고 튀기면 되는데요. 저는 네. 이제 제가 먼저 같이 해야지 시간 타이밍이 비슷할 것 같아서요. 네. 여기다가 제가
전분하고 한 가지만 넣어도 되는데 전분하고 네. 밀가루를 좀 넣을 거예요. 밀가루, 전분 두 가지를 넣고요. 이제 손으로 반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벌써 맛있다. 벌써 맛있어. 좀 약간 지르니까 네. 전분하고 사실 전분하고 밀가루를 많이 넣으면 좀 맛을 반감시키긴 하는데요. 약간 너무 되게 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치대가지고요. 야, 이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으시네요. 아, 제가 기계 같은 손이라. 기계가 더 불편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주로 옮겨서 이제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불이 예열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거만은 그냥 곧장 이렇게 넣으실 때 이렇게 아, 들고서는 네. 끝에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아. 제가 먼저 다 집어넣고 나서 그때 넣으시면 돼요.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손으로 해도 되는데 이제 제일 저기 하는 거는 수저로 사용해서 하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되잖아요. 네, 손으로 한 다음에 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끓기 시작하면은 불을 먼저 켜지 마세요. 넣게 되면은 그 하는 사이에 가라앉아가지고 밑에가 다 타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형태를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손이 이제 짤주머니 형식이 돼서. 네, 원래 손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뭐야. 둘. 야. 다시. 그래서 수조에다가 물을 묻히는 거는. 와.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정말 그 중국식 표현으로 헌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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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는 네. very good. very good. 좋다라는 뜻이죠. 예. 우리나라 말로는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정말 좋다. 네. 다 넣어주시고 비슷한 크기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 색깔이 또 노라니까 예쁘네요. 그래서 노릇하게 튀기는데요. 노릇하게 튀기는 거하고 노란 거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네. 이제 불 켜서 이틀 씨도 넣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셰프님, 근데 저는 오늘 호박 고구마를 준비했거든요. 네. 뭐 혹시 뭐 밤 고구마라든지 자색 고구마 이런 것도 괜찮나요? 네. 근데 밤 고구마도 괜찮은데요. 네. 자색 고구마를 옛날에 해봤는데. 네. 켜드릴게요. 이걸 끝으로 한 번에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그리고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그럼 안 튀어. 자, 또 뒤로 옮겨줄게요. 이쪽. 네. 이거는 이제 튀기는데요. 따로 탕수육이나 뭐 그러한 것들은 중간에 네. 한번 건져서 튀기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그 상태로 계속 튀기면 돼요. 아. 그래서 이제 조금씩 천천히 져서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요. 네. 탈 수 있으니까 밑에가. 네. 그래서 불 켜주시고. 그럼 요게 튀기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나요? 이제 시간은 뭐 한 5분 내로 되는데요. 시간을 정하는 건 아니고 이 튀겨놓은 색깔을 보는 거예요. 아. 노릇하지만은 이 노릇한 게 약간 튀김, 약간 커피 색깔 같은 문해가 나오면은 그때 건져주시면 돼요. 천천히. 그러면 사실 탕수육도 두 번 튀기면 바삭하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 바스도 두 번 튀기면 바삭해지네요. 요거는 그냥 한 번만 튀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얘네들이 떠오르면 그때부터 그냥 놔둬도 돼요. 지금은 이게 젖어는 이유는 가득 가라앉아 있긴 불을 켜놨기 때문에 밑에가 타버릴 수 있으니까 심심하면 이렇게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색 고구마를 하니까 이게 풀이 많이 죽더라고요. 아. 그래서 바삭함이 안 되더라고요. 수분이 네.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몇 번 해봤는데 그냥 그래서 요 고구마하고 단 고구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셰프님, 근데 저도 이제 이 요리 프로그램 MC를 2년 넘게 하다 보니까 오래 하시네요. 요리가 재밌더라고요. 저도 이제 집에서 요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취미도 되고.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만 셰프님, 제가 요리책이 나옵니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기회 되면 하나 사인 받아갖고 하나 얻어야 되겠네요. 제가 사드려야죠, 참. 제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요리책이 나와요. 무슨 책이냐고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예. 부끄럽습니다. 근데 사실 요새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책인 것 같네요. 예. 혼밥이 뭐 거의 대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요리는 셰프님 제가 느낀 거는 자꾸 해버릇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다 보면은 응용력이 생기고 응용력이 생기다 보면 이제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좀 이따가 이제 노릇노릇하게 튀겨지면은요. 네.
이걸 이제 설탕을 녹여서 이렇게 버무릴 건데요. 그냥 접시에다 놓게 되면 이게 달라붙어요. 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접시에다 이제 기름을 좀 발라놓을 거예요. 그래서 접시 네. 하나 그런 게 준비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준비를 같고요. 저희가 해놨습니다. 어, 그래요? 네. 튀기는 음식은 뭘 튀겨도 참 맛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에서는 튀긴 음식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셰프님 제가 그 예전에 중국 촬영 가서 들었는데 한국은 이제 누군가를 초대를 하면 음식을 다 먹는 게 예인데 중국은 음식을 좀 남기는 게 예라고 들었거든요. 예, 근데 맞나요? 뭐 일부러 남기진 않고요. 워낙 초대 받았을 때 해주는 음식들이 푸짐하다 보니까 네. 다 먹지는 못하죠. 그래서 아마 그런 말들은 푸짐하게 음식을 준비해 주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꼭 남겨야 된다, 일부러 남겨야 된다 그런 말을 이제 역해석을 하면은 음식을 많이 해줘야 많이 됩니다. 해줘라. 상다리 부러진다, 막 비슷한 그런 개념일 것 같아요. 예, 예, 예. 자 지금 이게 노릇하게 튀겨진다 그러니 이 노릇하게 튀겨지는 거하고는 좀 틀린 다른 자체 거죠, 노른 예. 거고요. 이제 이쪽에 커피 색깔 같은 그런 문예가 이제 나올 겁니다. 이 고구마도 지금 비슷하긴 할 텐데요. 조금씩 이제 익어가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조금씩 약간 이런 얇게 돼 있는 그쪽서부터 그게 색깔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은 최고 센 상태로 틀어주시고 노릇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옮겼다가 이 팬을 올려서 이제 거기다 설탕을 녹일 겁니다. 아. 설탕을 녹일 때 좀 주의할 점은 설탕 자체가 녹기 전에는 상관없는데 녹고 나면은 이게 되게 뜨겁거든요. 예. 그래서 다룰 때는 천천히 다루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스는 식혔을 때 거의 뭐 바로 먹어야지 조금 이렇게 있다 먹으면 약간 좀 설탕이 굳어버리는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설탕을 녹이니까는 이게 바삭바삭한 거는 분명히 있긴 하는데 오래되면은 좀 눅눅해진 느낌? 아. 뭐 그런 것이 좀 생기긴 하죠. 또 이따가 물을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네. 바스를 금방 되게 되면 거기다 놓고 담갔다가 착 먹고 네, 그러면 이게 바삭한 그런 맛이 아. 그러면 이 중국에서는 이 바스를 정말 디저트로 먹나요?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디저트로 하지만 그냥 보통 그 음식 만들 때 코스 뒤에는 이게 좀 많이 나오고 요새는 디저트가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런 거를 참 아니긴 하죠. 왜냐면 중국 음식은 기름지니까. 기름지죠,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차가운 거 뭐 그런 거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보이질 못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아직 그래도 유행을 하는데요. 예, 바스를 좋아하시는데. 예. 저도 어렸을 때 마탕을 참 좋아해서 그런지 마탕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스를 다 좋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마탕이라는 거하고 바스하고 좀 틀렸던 것 같은데 마탕은 물엿을 많이 묻혀서 만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거하고 좀 틀린 거라서. 일단 이제 보시면 조금 색깔이 많이 색깔 많이 올라왔어요. 예, 좋습니다. 예. 조금만 저하고 같이 시간 맞출 거라서요. 네. 지금 거의 됐으니까요. 네. 완전히 되면은 그때 옮기면 좀 늦으니까 이쪽으로 옆으로 옮겨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잠깐만요. 기름을 좀 넣을 거예요. 아. 기름을 일단 따라내세요. 기름을 넣었지만 기름을 다 따라내시고 다시요. 네, 살짝만 묻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설탕을 넣으실 때는 몇 수저 몇 수저가 아니라 이 설탕을 넣어갖고 녹게 되면 얘네를 다 버무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넣으시면 돼요. 오. 그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푹 넣지 말고 저처럼 이렇게 삥 둘러서 한 두 큰술 정도 넣으면 되나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한번 삥 네. 둘러서 예. 아. 이렇게 쌓여 있으면 녹기가 쉽지 않으니까 녹기 쉽지 않아서 얘를 조금만 더 네.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조금만 더 예. 네. 한 세 큰술 정도가 오케이. 되네요. 네. 예. 이렇게 한 후에 여기 채가 있잖아요. 예. 그 사이에 이제 다 녹고 있는데요. 이게 타이밍이 좀 중요한 거라서 그 안에다 놓으셔야 돼요. 아, 네. 예, 왜냐면 이게 살짝 기름을 좀 넣어가고 같이 녹을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이 설탕을 녹이는 게 그냥 녹이는 게 아니라. 아까 튀겼던 그 기름을 좀 이용을 해서 네. 네. 보통 이렇게 기름으로 녹이는 거 있고요 물로 갖고 녹이는 것도 있는데요 물로 녹이면 좀 시간이 걸리고 셰프님 그러면 사실 이게 설탕 녹이랴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또 이거 시럽 만드는 게 생각보다 너무 느긋하게 있다가는 다 그렇죠 할 것 같은 느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좀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녹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름 안 넣으셔도 돼요. 안 넣어도 돼요. 이렇게 이것을 이런 식으로 불 세게 틀었죠. 저는 이제 녹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덩어리가 안 보이게 계속 내가 먼저 녹고 있지롱. 네. 빠르신데요. 자, 이 상태가 되면은요 더 녹이면 타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집어넣고. 네. 제가 먼저 마무리해서 여기다가 깨를 넣을 거예요. 깨를요? 깨. 그래서 살짝 버무립니다. 이게 세게 하게 되면 손에 튀면 디거든요. 어. 자, 저도 뭐 거의 다 녹았죠? 네, 네. 더 녹여야 돼요. 더 녹여야 돼요? 아, 이런 덩어리가 없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불 센 상태로 깨 넣으세요, 깨. 깨, 예. 오케이. 더. 예스. 예스. 그 다음에 저거 건져서. 네. 기름 빼주시고요. 아이고, 오케이. 예. 오케이. 하나, 둘, 넣어주시고 천천히 버무려 주시면 돼요. 네. 저처럼. 오케이. 천천히. 아니면 그렇게 버무리시면 위험하니까요. 네. 젖으세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옮겨서. 네. 천천히. 오케이. 다 됐어. 묻었으면 됩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네, 놓으세요 이제. 셰프님, 근데 이거를 미리 좀 튀겨놓고 천천히 시럽을 좀 만들면 안 되나요? 그러면 식음은 이게 안 달라붙어요. 아, 열기가 좀 있어야 되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실 보이나요? 아, 보입니다. 예. 네, 이게 바스라는 거예요. 지금 실 붙어있으면 이게 좀 있으면 다 달라붙어요. 지금 아주 성공하셨어요. 실이 보이죠? 아, 보이네요. 오, 와. 바스. 네. 확실한 바스를 하셨네요. 와. 이거를 하나하나씩, 이게 언제 제일 맛있냐면요. 네. 만들어 놓고 아주 뜨거울 때 몰래 훔쳐 먹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그때 제일 맛있죠. 뜨거우면서도 이걸 마음대로 못 할 때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손님이 오면 이런 걸로 좀 대접을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사실 기름 사용을 하는 게 좀 부담되기는 하죠. 네. 어쨌든 간에 그건 둘째치고 만들어 놓은 게 맛있는 거 만들면 우선이지 하는 것도 있긴. 예. 하죠. 예. 근데 음식을 자주 만들게 되면 뭐 기름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맞습니다. 예. 또 쓸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자, 이렇게 담고요. 나머지는 이거 다 먹을 거, 우리 거 먹을 거죠? 네. 이 설탕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너무 많이 있어요. 먹으면 안 되고요. 네. 한 몇 개를 먹다 보면. 네, 이쪽.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바스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뭉퉁이로 나오죠? 근데 이제 이렇게 금방 나가려면은 붙을까봐요. 붙을까봐. 네, 이렇게 해줘.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셰프님과 함께 만들어본 바스가 완성되었습니다. 부드러운 옥수수 반죽에 바삭함을 더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역영내표 바스. 달콤한 고구마로 만드는 입맛 저격 디저트. 입안이 행복해지는 이특표 바스. 이번 주는 중식대가의 손쉬운 중화요리 함께 해봤는데요. 금요일 마지막 시간은 디저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스를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고구마 바스를 만들어봤고요. 우리 셰프님께서는 옥수수를 갈아서 만들어주셨거든요. 네. 일단은 그 셰프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옥수수 바스의 맛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아마 그 드시면은 머릿속에 그 뇌리 속에 아마 좀 오랫동안 각인될 것 같아요, 맛이. 자, 일단 그러면 이 바스를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이게 그냥 드시면 되긴 하지만. 네. 이게 처음에 만들어놨으니 상당히 뜨겁습니다. 뜨겁죠. 뜨겁기. 네. 때문에 이게 얼음물을 사실 지금 좀 씻긴 했지만. 네. 해가지고 물속에 한번 집어넣다가 하게 되면 이게 뜨거운 게 싹 가라앉으면서 나왔을 때 바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딱 먹게 되면 바깥에는 바삭바삭한 그런 소리가 날 거고. 안에는 뜨겁습니다. 야, 소리가. 바삭한 그거를 깨주는 그 이빨을 그 소일에 하고요.
와, 단맛이 싹 올라오면서 그 느낌 상당히 좋습니다. 셰프님, 제가 옥수수 파스타는 처음 먹어보는데 엄청 맛있는데요. 이제 집에서 할 땐 제가 아까 갈아서 썼지만 네. 죽으로 된 것도 있거든요. 그걸로 쓰시면 아마 집에서 하실 때는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너무 곱게 가는 것보다 네. 알갱이가 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갱이가 조금 살아있으면 그 맛을 확실하게 네. 더 두 배 정도 느낄 수 있죠.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겉에는 바삭, 안에는 그 씹는 맛이 있어서 자꾸만 손이 가게 되네요. 네. 그래도 단 거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러게요. 아니 그러면 이 고구마 옥수수 말고도 다른 걸로 할 때도 지금 방법이랑 똑같이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요거는 이제 튀김옷을 제가 묻혀서 한 건데요. 네. 고구마는 그냥 튀기면 되고 네. 밤 같은 거는 곧장 고구마하고 똑같이 하셔도 되고 사과라든지 바나나라든지 귤. 뭐 은행이라든지 귤이라든지 과일 같은 거를 그냥 튀기게 되면 기름에 노출되면 금방 타버리니까요. 예. 살짝 계란 묻혀갖고 그 밀가루 같은 거 한번 묻혀서 한번 그 뭐야 튀김옷을 만들어서 튀겨 놓게 되면은 또 상당히 맛있는 디저트를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거 고구마 두드려. 원래는 이게 쭉 늘어났을 때 여기 담갔다가 그렇죠. 저도 이런 디저트를 되게 오랜만에 먹는데요. 네. 이특 씨가 먹을 때 그럼 사탕을 깨무르는 아득아득한 그런 소리가 옆에서도 되게 아, 맛있게 먹는구나 하는 그런 소리 느낌이 듭니다. 정말 중식당 가서 코스로 맛있게 먹은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딱 먹으면 든든해지거든요. 네. 너무 맛있습니다. 고구마는 다른 고구마도 좋겠지만 저는 호박 고구마를 좀 추천해 드리는 게요. 단맛이 좀 더 있잖아요. 그래서 네. 드실 때 좀 퍽퍽함이나 그런 걸 좀 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밤 고구마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밤 고구마도요. 네. 아, 셰프님. 이번 주 한 주를 정말 중식대가의 손쉬운 중화요리를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또 많이 알려 주셨는데요. 또 시간 되신다면 좀 자주 놀러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네. 놀러 올 수 있나? 일하러 오시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럼 다음번에도 맛있는 요리를 또 일하러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특이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오늘의 요리 꼭 도전해보세요.